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 적혀 있느냐니까 블록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블록에 UTXO라는 곳에 적혀 있는 겁니다. 블록 자체가 UTXO이기도 하죠. Unspent Transaction Output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이렇게 아웃풋에 이게 이만큼이 앨리스크라는 게 딱 적혀 있어요. 블록에 그렇죠? 여기 적혀 있는 장소는 블록 BLOCK 그렇죠? 이걸 옆으로 쓰기가 내려쓰기가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 앨리스크라는 게 딱 적혀 있으니까 이걸 앨리스가 인풋으로 딱 가져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인풋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개념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은 블록체인은 다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자, 이거 16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잠깐만요. 보기 좋게. 자,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이 일처리를 다하고 받는 사람은 하는 게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공부 알아둬야 될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두 번째 인풋은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쓰는 것 스펜딩이죠. 그래서 돈을 쓰는 거고 이거 스펜딩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UTXO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UTXO로 존재해야 한다. 어디에? 먼저 박 블록 내에 UTXO로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블록인지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뭐 왜냐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체인으로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막 연결되어 있는 그 체인들 중에 어느 한 블록 내에 UTXO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최종 체인 결국 최종 블록이죠. 최종 블록 내에 UTXO 형태로 왜냐니까 그게 최종 블록으로 다 묶이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블록 내에 UTXO 안 쓰인 UTXO들만 모아서 별도로 그래 블록이 이게 블록입니다. 하나의 블록. 블록이 1번 있고 그리고 블록 2번, 블록 3번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그 중에서 UTXO로 그렇죠. 쭉 연결되면 그 중에 UTXO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UTXO가 다 있어요. 그걸 다 모아 놓아서 여기서 UTXO가 다 항상 뭐예요? 장부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UTXO 제일 마지막에 UTXO를 보면은 각 블록에 있던 UTXO가 다 이렇게 드러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반드시 스펜딩이고 반드시 블록 내에 먼저 UTXO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블록 내에 존재한다는 말은 블록 내 어떤 블록 내 어떤 블록 내에 있다는 것은 어떤 블록 내 즉 UTXO 묶음 묶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묶음 목록에 UTXO 엔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엔트리 이렇게 UTXO 어떤 블록 내에서 이 블록이 어떤 블록인지는 뭐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어떤 블록이 이렇게 아웃풋으로서 앨리스 거 이렇게 적혀 있는 블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UTXO가 다 수집을 해서 마치 그 프로그래밍에서 가비지 컬렉션 할 때 가비지 다 주워서 하나에 모아놓듯이 UTXO만 따로 모아서 정리해놓은 리스트가 있죠. 그 리스트에 이렇게 앨리스크라는 게 있으면 그럼 앨리스는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풋을 넣고 자기가 인풋을 해서 아웃풋을 어떤 그래 아웃풋이 누구죠? 밥에게 주겠다는 거죠. 밥에게 준다는 아웃풋 그래를 구현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블록체인 이런 알고리즘 내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UTXO라고 하는 장부에 자기 목 앨리스크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 여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제 전자지갑 왈릿 이런 것을 우리 대신에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밥이 이제 팝키를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앨리스는 UTXO 그죠? 그래서 자기 거, 앨리스 거라고 적혀 있는 코인들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이 밥이 준 팝키 있잖아요. 이 팝키에다가 담았어라고 해야 되나? 이 함에 담는다고 하면은 그렇고 사실 뭐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속에 어떻게 담는다는 게 웃기는 얘기긴 한데 어떤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에서 이 팝키를 뭐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일단 그 내부 알고리즘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 밥이 던져준 함에다가 담아가지고
주는 거죠. 근데 이 함을 열 수 있는 키는 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코인 어마운트 얼마를 줄 것인지, 그리고 락킹 스크립트라는 펑션, 지금 펑션을 생각하세요.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팝키 밥, 그죠? 밥의 팝키가 파라미터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락킹 스크립트, 락킹은 잠그는 거예요. 딱 잠그는 거죠. 함을 딱 잠근 다음에, 잠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함을, 그러니까 열쇠를 잠그는 거는 쿡 손으로 밀면 딱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려 그러면 복잡한 거지. 그죠? 열기는 복잡하지만은 자물쇠를 딱 밀어서 잠그는 거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잠그는 거죠. 그 얼마를 줄 것인지 금액하고, 그리고 요 코인 여기 어디서 왔는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전 거래, 이 코인이 이전에 사용되었던 거래, 그 거래는 요 거래죠. 요 어떤 거래냐니까 요 거래잖아요. 찰리가 요만큼 줬고, 데이브가 요만큼 줬고, 존이 요만큼 줘서 앨리스에게 요만큼 있다 하는 것이 이전 거래로서 블락이었던 기록되어 있겠죠. 그 블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의 해시, 그 해시값을 여기다 딱 적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돈의 출처가, 이전 거래는 돈의 출처예요. 그럼 그 이전 거래는 또 이전 거래가 있을 거고, 또 그 이전 거래는 또 이전 거래가 있을 거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그 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네시스, 그죠? 지네시스, 태초의 세상이 열릴 때 그 무렵이든가, 아니면은 마이너가 채굴에 성공해서 상금으로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쪽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 진짜 돈이구나, 아니면 가짜 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니까 요 해시가 중간에 한번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 이유는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잠궈서 어디다 주느냐니까 바이백에 딱 준다고 생각이 쉬운데 바이백에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받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거 말고 딱히 존재감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바이백에 주는 게 아니라 바이백에 주는 방식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거래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어떤 거래는 밥이 앨리스에게 이 팝키 요것을 주는 거, 이거 주는 방식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QR코드 이런 방식으로 주잖아요. QR코드로 하면은 앨리스가 QR코드를 딱 찍으면 되죠. 근데 앨리스는 밥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렌트죠. 토렌트에다 딱 띄워놓는 겁니다. 토렌트하고 똑같습니다. 토렌트에서 우리가 어떤 초합법적으로 영화를 다운받을 때 그럴 때 누구한테 받는지도 몰라요. 그냥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 토렌트가 귀를 기울이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밥은 자기 그러니까 락킹 스크립트가 팝키, 밥을 팝키로 한, 그죠? 밥의 팝키가 쓰여져 있는 그러한 어떤 거래가 있다는 것을 밥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 알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영화 다운받는 건 똑같아요. 영화 다운받을 때 이 영화가 10분 만에 다운이 완료될지, 아니면은 3일 걸릴지, 한 달이 지나도 안 날라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서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전달되게끔, 최대한 전달되게끔 역할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제 마이닝, 마이너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마이너가 없이는 동작할 수가 없는 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날아가는 것이 이 정보가 피어투피어 정보, 이 바로 이 정보죠. 이 정보 날아가는 것이 바비기도 날아가고, 또한 여기에다 기를 기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